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되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제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지를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아와나 모임이 7시에, 그리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중고등부 집회가 7시 반에, 우리 장년부의 금요 제자 훈련이 7시 반에 시작이 돼서 1시간 진행이 되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찬양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자의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장소, 바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 두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만방에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행자재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자의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모든 것 다 갖추어 주고 선물로 맡겨 놓았단 말이죠.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한시적으로 책임 맡은 청지기들,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때 종은 누굴까요? 종은 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다음에 그들이 잘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는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러
선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얼만큼 열매를 맺혔는가, 여전히 소유주의 뜻을 따라서 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3절에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인 것을 알면서도 그 종이 자기들에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여겨서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 것입니다. 많은 선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하다가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 모든 선지자들이 파송을 받았지만 그들이 악과 거부의 몸짓으로 그들이 다 거부를 당했을 때 그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겠다. 최후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아들이 왔을 때 농부들은 오히려 그들이 최대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어디에 내어던졌다고요? 포도원 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포도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했을 때 포도원은 다시 한번 뭘 가리킨다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 그러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주인의 뜻을 거스린 농부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유대 민족에게로 왔다가 그들이 스스로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로 자처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였을 때 그 구원과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터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흐름이 유대인에게로 왔다가 그들이 스스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자처했을 때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야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누굴 가리켜요? 네? 그 앞에 나온 비유에 따르면 누굴 가리켰습니까? 농부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한시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맡겨주었던 그 건축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주인이 보내신 그 산돌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리빙스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모퉁이 머리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퉁이 머리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바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방금 그들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물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들도 지성이 있는 자고 그들도 자기들이 선한 뜻으로 그 말씀대로 행치는 못할지라도 사리 분별은 했었으니까 아,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농부들이었고 우리가 건축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극력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갑니다. 바로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 무리, crowd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항상 이중적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심령을 찌르듯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다선 당장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고 싶었지만 무리들이 덤벼들어서 돌로 자기들을 칠까 봐 두려워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 악한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영광에서 떨어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를 먼저 설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퍼져가게 하셨는데 역사적인 우선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낙오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한 엔티티, 다른 한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엔티티가 뭐예요? 그 개체가 뭡니까? 그 개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혈통, 인적, 종족, 민족을 넘어서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만방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50면 신약성경 350면 부분이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증가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페라로 말하자면 정말 장엄한 소곡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1절이 바로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비유를 연상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는 거죠.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인가? 만유 후사여 창조자이시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 창조자로서 모든 세계를 지은 존재고 역사의 마지막에 만물과 만유를 영원 세계로 이끌어 들이시는 만유의 후사시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우리가 태양을 맨 눈으로 못 바라보죠. 눈이 부셔서. 근데 태양으로부터 광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든다가 무슨 한자로 뭐가 된다고요? 네, 섭자입니다. 섭자.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보관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존속시키는 말씀으로 만물의 능력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어디에서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유대 종교자들과 언쟁을 벌일 때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이분이실 줄을 그들은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공경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